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여름 수련회하면은 저는 걱정했던 게 비였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도 찔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전임 사역자가 부름을 받고 세워지고 보내는 그 묘사를 갖다가 오늘 봉독한 긴, 아까 참 읽느라고 봉독하느라고 수고 엄청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름 수련회 하면서 선택했던 구절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엘자 돌림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죠? 사실은 엘자 돌림으로 엘로 시작하지만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엘리야 그러면은 바로 야외, 야외라고 하는 우리 야외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자 돌림이 그냥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사역 다음에 그 다음 주자로 엘리야가 세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다음 주자로 세움을 받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도 유명한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길 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뭡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되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나 어떤 의미든지 간에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바로 의미와 부름받음이라는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엘리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상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두 결이씩, 두 마리씩 소를 끄는데 그게 12개가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 소 두 마리에 그걸 갖다가 뒤에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봐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보면 그 당시에 소라고 하는 건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그런 말 썼었죠? 시골에서 부자이지 않은 사람은 소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학을 갖다가 약간 그 낮춰서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도 못 가죠. 한우 두 마리 팔아야지 1년 공납금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싸졌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게 뭐 소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소를 갖다가 근데 24마리나 갖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자기 겉옷을 갖다가 그 사람의 엘리사의 어깨 위에 딱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냐면은 그게 의미가 뭐냐면요. 겉옷을 던진다는 거는 다음 선지자로 부름이라고 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졌어요. 아, 겉옷. 어떤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알려진 사람의 겉옷이니까 굉장히 명품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시면 엘리야는 뭡니까? 지금 3년째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옷 한 벌 입고 3년 동안 빨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멋진 그런 겉옷일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엘리야를 갖다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는데 엘리야는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그 입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던져줍니다.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참 냄새나는 옷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옷을 갖다가 딱 덮어놓고 나더니 엘리야는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쳐놓고 가요. 근데 뒤에서 엘리사가 그걸 갖다 의미를 깨닫고 쫓아갑니다. 뭐냐면은 엘리사는 정확히 알았죠. 그게 뭐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쫓아가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부모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쫓기 전에 얘기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해.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라 뭡니까? 그 네 맘대로 해. 내가 너한테 뭐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지금 왜 엘리야는 자기가 덮어놓고 나서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네 다음 주자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냐면은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겉옷을 덮으면서 뭡니까? 부모님한테 빠이빠이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래 갔다 와. 근데 그게 네가 원하는 건데 내가 어차피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거기에 기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몰던 소 아마 24마리를 다 잡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관리하던 두 마리를 잡았을 겁니다.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채워버리고 그러니까 쟁기를 태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쁜지를 갖다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도망자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그것이 같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면은 그 안에 진짜 모든 것이 잘 돌아갈까? 그들한테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여기 엘리사랑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하는가? 저는 한번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 외에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런 삶을 사람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연구해 본 게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삶의 의미와 그런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을 갖다 연구한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세계 3대 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윌리엄 데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봅니다. 윌리엄 데어맨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 나오냐면 왜 세상이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일수록 거기에 젊은이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이 없어요. 마약으로 빠져들어요? 깽단으로 나가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니트족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거 있죠 여러분?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은 뭐냐면요 목적의식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동기를 유발하는 그 원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목적의식의 부족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목적의식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하면 목적의식이 안 생겨요. 그러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뭡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은 굶주라도 자녀들을 먹이면서 바로 자녀가 목적이 된 거죠.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았어요. 자, 그런데 그 눈으로 보신다면 그 다른 사람의 대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대상의 최고봉인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족함, 풍성함, 행복함, 만족감, 동기부여 그게 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에서 윌리엄 데어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던데 바로 성경에서 완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거기에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랑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의 가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가치 있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캐서린 페이지 하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영어로 하면 The Genetic Lottery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Genetic Lottery, 우리나라엔 유전자 로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그 하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핵에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이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핵의 감소 분열이라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DNA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아 바로 여자 베이비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요 뭐냐면 난소에 200만 개의 완전히 형성된 불완전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런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통해서 그게 약 한 400개가 온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배란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사춘기 전까지는 정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정자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평생을 통해서 몇 개의 정자가 나왔냐면 5,250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5,250억 개의 정자 하나랑 그 다음에 200만 개 중에서 완전히 성숙된 400개 중에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확률을 갖다가 하든 교수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조분의 1입니다. 70조. 그러면 조라는 단위는 우린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70조가 얼마냐? 자, 보십시오. 지금 라터리 1학에서 43개 볼 중에서 6개를 뽑잖아요. 번호를요. 그거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1등이 될 확률이 얼마냐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70조분의 1. 자, 여러분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70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나온 승리자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너 70조분의 1이래. 여러분 그게요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세상은 그런 걸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로또야, 로또 맞은 거야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 로또라고 하는 개념 뭡니까? 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생물학이니 뭐지 다 그렇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런 모든 것이 우연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조분의 1에 나타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섬세한 만드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중에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을 선택합니다. 우연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미는 내가 부여할 거야. 소명 그까이 거 필요 없어. 내가 소명을 만들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소명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Called,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러면 called by someone, 어떤 존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야지만 생기는 게 바로 소명이에요. 스스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한 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고 모든 것이 우연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칼 야스퍼가 말했던 그거를 그대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드시고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바로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사는 바로 그걸 선택합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면서 일찍 젊었을 때 바로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이 밤에 저는 여러분한테 외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는, 의미 있는 삶과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라는 걸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랑 엘리사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엘리야는 사실 몇 년을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서 제자로, 그러니까 조수로 일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적당히 해보잖아요. 적당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여러 왕들을 갖다가 섬겼다, 그걸 계산해보면 약 20년 동안 엘리사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20년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3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50년이 돼요. 거의. 그게 바로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1차적 소명이라는 얘기하고 2차적 소명을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거창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1차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강조가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비카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가 나중에 온전히 부름을 받는 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걸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더 큰 자가 돼야 된다. Becoming. 바로 더 큰 자가 될 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서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종용이라는 사람의 나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대학생활하고 연결을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막싹을 틔운 어린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성장을 막 자라는 것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생활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와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빛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기를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뭡니까? 유형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5년이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훨씬 길겠죠? 자매들 같은 경우에도 갭이요, 1년 정도는 스틴트 다녀와야 되니까 당연히 거의 5년이에요. 그 사실은 나무랑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의 유형기예요. 이제 인생을 갖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준비를 하면서 뭘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C는 3개면 된다. CCC.
열심히 해야죠. 저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영적으로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나 중심에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변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란 단어에서 영어의 단어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포엠이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시같이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시예요. 이 세상 최고 시인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뭡니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엘리사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엘리사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한테 적용해보면은 바로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바로 두 번째가 엘리사가 선택한 거죠. 뭐냐면은 엘리야한테 배우겠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제자로 사는 그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것이 되어가는 대학생활 동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으로 여러분의 일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연습하셔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게 1차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오스키니스의 말에 따르면 1차적 소명, 비카밍에 초점이 있습니다. 2차적 소명은 바로 뭐냐면 doing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담겨 있는 것이죠. 2차적 소명을 보면 저는 이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가서 아람 왕 하사엘한테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또 사마리아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갖다 네 제자로 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로 제자를 삼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를 삼는 건. 근데 믿지도 않는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 왕을 갖다가 기름을 부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냥 교회만 하나님 거고 사역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겠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CC에서도 뭡니까? 졸업생이 되면은 뭐 헤드스타트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은 피아, 버킷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신가? 대학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시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때만이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부르시는 받은 자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이따 보는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라 합니까? 내가 들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런 거 할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했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러 올라가시면서 전차를 보여줍니다. 전차는 뭐예요? 그냥 앞에서 뭐 호박 그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신데렐라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마차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차라고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전차는요 앞에 말이 끌다가 가끔 죽기도 해요. 그게 너무나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가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갖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겉옷을 떨어지게 하고 그 겉옷을 갖다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게 하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요청했듯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너한테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역사의 갑절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늘 이걸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요만큼이었다면 엘리사는 이거 두 배만큼.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배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사실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한테 재산을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자녀들한테 공통으로 똑같이 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를 갖다 기업을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장자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장자권, 그 기업의 운영권을 갖다 기업을 상속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엘리야의 그 사역했던 그 권한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다음 주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다음 주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마자 지금 하나님께서 전차를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바로 장자권을 얘기합니다. 첫날 우리가 봤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권,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야곱은요 그 재산을 갖다 갖지 못합니다. 에서가 다 가져요. 사실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원래 야곱은 그 재산을 생각하면서 장자권을 염두에 두면서도 장자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뭘 만듭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역의 특별한 선택, 바로 거기에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바로 야곱의 라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여 저를 갖다 다음 주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엘리사로 불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엘리사한테 왔던 복음사역의 장자권, 성령의 역사의 장자권, 바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다음 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구절이요 12절 같은 게 우리가 읽었듯이 2장에 보시면 그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를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바로 장자권이랑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엘리사가 요청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 일을 지속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이 바로 엑스플로 7424를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도 동일한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그것에 두 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김중원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동일하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고
간사들이라면은 바로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을 했던 우리 선배 간사들 같이 지금 간사로서 이런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나사렛 순장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사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보잘것없는 나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돌일지라도 명장의 손에 들어가 보면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런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그 일을 하죠.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내가 했던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갖다 늘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까? 저는 그게 우리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진정 명품으로 만드시고 명장의 손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적당히 왔다가 적당히 살다가 가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의 이름을 남기는데 나의 족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모든 역사에 가장 변환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요 교회가 뒤집어진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대학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초기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프라 대학에서 바로 그런 보헤미안 그 종교개혁이 그게 거기서 대학에서 시작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칼뱅은 바로 파리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면서 시작이 됐고, 개신교 선교의 모델이 되는 모라비안 선교도 독일의 할레 대학이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변할 때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영국이 그랬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초가 됐을 때 완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교회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요한 앤 찰스 웨슬리 형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운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성 운동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방법전으로 방법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메소드, 방법적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런 게 나중에 거기서 나온 게 감리교입니다. 그 감리교가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그 영적 혁명, 영적 각성 운동 자체가 뭐를 일으켰냐면 그 덕에 유럽 전체가 민주, 소위 말하는 그런 피의 혁명에 물들었을 때 영국만 예외였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로 유럽이 전체가 피의 혁명에 물들었을 때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웨슬리의 영적 각성 운동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은 54년을 싱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케임브리지에서 54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보려면 거기서 뛰어난 중국 선교사들도 나오고 소위 말하는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교사들이 바로 그 대학에서
찰스 시미온이라는 사람의 헌신된 사람의 역사로 바로 중국 선교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보면은요, 뭐 거대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대학입니다. 매사추세츠에 가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1806년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헌신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뭐였냐면 물질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로 가득한 계몽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온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사역자를 만드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무너지고 거기서 성경도 태움을 받고 성찬식이 조롱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분을 앞은 공중 앞에서 기도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들어갑니다. 사무엘 밀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1806년에 들어가서 친구들 4명을 만납니다. 5명이서 몰래 기도를 합니다. 어디로 합니까? 대중 앞에 살 수 없으니까 학교 산 위로 올라갑니다. 단풍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억수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를 피해가지고 운동장에 건초더미가 쌓인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뭔지 아셨습니까? 이거였습니다. If we will, we can 이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원하면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랍니다. 이게 여러분 왜 엄청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미국은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었고 더 놀란 건 뭐예요?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파송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섯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운동이 번져가면서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운동에 시작되고 나중에 그 운동의 일부를 그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아펜설라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대학생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이 할 일을 갖다 찾아야 되고 부름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가능성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봤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선교 그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 선교를 보면서도 선교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여기 보면 콜롬비아 우리 귀한 그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잠비아, 가나 뭐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뭡니까? 저는 CC를 보면서 CC는 진짜 특별한 단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모든 운동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민족이 바꿀 수 있는 리더의 산실인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접촉을 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가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K-웨이브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타날 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환영받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의 창문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나라나 지금 갈 수 있고 모든 나라가 한국의 선교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보십시오. 대학은요 지금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학과에 몇 명의 기독교인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숨어 지냅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과거에 엑스플로 74 때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키고 부흥했던 그런 동일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게 엘리야라면은 이제 여러분과 엘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주대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구원사역에 바로 장자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원합니다. 바로 둘째가 아니고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단길 설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워킹 할리데이를 가고 싶은데 워홀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나? 여러분 나중에 돌아봤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아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누구나 와서 의미 있는 삶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의미를 갖다가 귀하게 남기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 땅에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 부르심에. 그게 바로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밤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의 필요를 보고 또 CC라고 하는 특별히 캠퍼스와 대학생의 초점을 맞추는 사역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캠퍼스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캠퍼스를 못 간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캠퍼스라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엘리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땅에 왔다가 살아가는 방법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의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가 뭡니까? 온전히 목적의식이 생기고 목적의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장의 손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라도 작품 중에 작품이 될 것입니다. 바로 명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길 원합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주여 우리 세상의 필요를 받습니다. 세상의 필요가 너무나 많은 것을 선교관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각자의 나라로 우리를 갖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내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 또 보냄받은 자로서 여길 불러주셨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엘리사로 서겠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면은 주님이 하시겠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는 그것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과랑 연결해 주십시오. 전공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대학생활 동안에 바로 내가 꿈꾸는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스탠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리고 이 대학 속에 내 캠퍼스 내에서도 뭘 할 수 있는가 연결해 보면서 주님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갖다 세우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엘리사와 같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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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고 여러분이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겠다, 엘리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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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다음 주자로 엘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세우심에 기쁨으로 응답했기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그것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엑스플로 74를 얘기하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고 거기에 있는 나사렛 순장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대단하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동일한 일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엘리야였다면 바로 엘리사로서 우리가 구원사역의 장자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우리의 부름받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세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와 돌덩이일지라도 바로 마에스트로의 손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됨을 믿습니다. 명장의 손에 갔기에 아무리 초라한 것도 명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명품들이 될 자원하는 심령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세계의 캠퍼스에, 세계 속에 어떤 필요한 영역마다 이들한테 부여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모두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